안녕하세요. 철원신구 수진만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매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맨날 맨날 해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잘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독자들한테 천원신궁의 무당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최대한의 무속인으로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과 공부와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이 나라에서 이 무속인이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이왕이면 살맛나는 세상에 맞춰서 살맛나게 사게끔 서민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방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 두창 같은 피부병이 유행할 것이니 분명하게 내가 병원에 가서 미리미리 약을 쟁여놔야 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투자가 다른 건 다 소용없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내년 5월, 6월까지는 절대로 부동산, 그리고 내가 다른 분야 주식이라든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 있는 것도 걷어들이는 게 나아, 떼봐서. 그런 때라는 거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나의 운에 대해서 그 운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 번째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거예요. 내년 6월까지는 절대 이동을 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동이 뭐냐? 이사도 될 수 있고 이직도 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할 수도 있어. 이거는 내가 이전에 띠별에 있어서는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각각의 사주에 맞춰서 이동, 즉 이동수가 있는 거는 문서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문서운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인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덕은 바로 귀인복이거든요. 귀인이 나한테 오는 때가 언제이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귀인복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나라의 구군을 맞춰보니 우리 신령님의 공수에 입각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래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요번 연도에 70%는 이동 이사에 대한 운이 없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앞으로 양력으로 따지면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무더위가 가면 해국식이 나오고 내년의 준비를 위해서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 겨울이 되기 전까지를 말씀드리고 겨울이 지나 내년 정월 설날, 설날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절대 이동 이사에 운이 없으니 모든 띠를 아울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동 이사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그러나 금에다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이야 금. 금의 시세, 금의 뭐 동향 이런 거 절대 따지지 마시고 절대로 따지지 마셔야 돼. 따지지 마시고 무속인이 말하는 건 운대를 맞추는 거고요. 운대에 맞춰서 거기에 나의 사주와 그리고 방향과 모든 걸 맞춰 말씀드리는 거니 우리나라 70%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거기에다가 우리 호랑이 말, 내가 호랑이 말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호랑이 말띠가 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운이 들어온 두 띠만 이해되시죠? 호랑이하고 말 두 띠만 거기에서 귀인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번 연도 말씀드리는 거야. 귀인복이 들어와. 모든 띠가 이동수에 있어서는 많은 운이 작용하지 않지만 이번 연도 12월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호랑이 말띠한테는 인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올렸던 띠별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 말띠 귀인복이 온다 그랬어요. 이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건 거야. 이분들은 이번 연도 끝까지 다야. 끝까지 다 귀
개인복이 있어. 그 말은 돈복이라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나 내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주식하셔도 돼요. 지금은, 지금부터는 주식하셔도 돼요. 주식하러 가세요. 주식을 하러 투자 공부를 하셔서 방향에 있어. 그리고 초성을 알려드릴게요. 영어로는 S, U, 말씀드린 거, 스펠링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S, U, Z, 이해되시겠지? 한글로 있어서는 미음, 오, 유야. 이해되시겠어요? 미음, 오, 유, 지읒.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 남쪽에 있는 남쪽 방향이에요. 남쪽에 가서 투자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랑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하반기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원숭이 두창 같은 피부병이 유행할 거니 피부병에 있어서 꼭 대비를 하셔라. 이 말씀 드렸었고, 두 번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이건 거야. 금을 사도라. 그러나 돼지띠가 길하다. 아시겠지요? 그 세 번째 오늘인 거예요. 호랑이 말이 투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하고 한글 다 말씀드렸어요. 뭐 우리 신께서 예를 들어 Z다, O다, U다 이리 말씀 안 합니다. 그걸 제가 다 인간에서 푸는 거예요. 공수를 받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자가 공부가 돼 있어야,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야 신께서 공수도 주시는 거거든요. 공부는 뭐야? 신령님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길을 알려주시지, 거기에 세세하게 아이들처럼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처럼 세세하게 조목조목 따져서 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제자가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가 된 만큼 저 또한도 알아듣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대로 요약을 잘 하셔야 돼.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피부병도 피부병. 첫 번째, 굉장히 유행이, 겨울에는 피부병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름부터 시작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부병이 시작된 시점부터 없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 부분 간과하시면 안 돼. 없어지지 않았어.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야. 두 번째가 돼지띠가 금을 사면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호랑이하고 말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자막 넣어드릴게요. 이 말씀드린 데 영어하고 한글 다 말씀드렸단 말이야. 그 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은 남쪽이라 그랬어. 남쪽에 해당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해라. 분명히 돈 법니다. 아시겠지? 그러나 똑같은 호랑이 말띠다 하더라도 방향도 잘 봐야 되고, 세세하게 알고 싶으면 나한테 맞는 상담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본인이 정말로 내가 미치도록 투자를 해야 되겠고, 이걸 성공을 해야 돼. 그럴 때에는 상담은 필요합니다. 허나 70%에 있어서는 본인이 거기에 맞춰 내가 공부를 더하고, 예를 들어 나의 운에 맡기겠다, 내 직감에 맡기겠다,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세 가지가 무엇인지, 세 번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내가 알려드리고 싶어. 무속은요, 무속에 있어서 이런 신점, 그리고 띠별 운세, 모든 것들이요, 절대로 내가 돼지띠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돼지띠인데도 내가 이렇게 띠별 운세를 보고, 예를 들어 방향에 보고, 내가 행하면 분명히 퍼센티지가 높아가는 거지만, 행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돼지띠 잘 된다 했는데, 호랑이 띠, 말띠 잘 된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할행에 복복자라 그랬잖아. 행복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지. 그치요? 내가 행해야지만 복이 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제가 털을 보러 다니면서, 털을 신에서 봐주시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풍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떤 사주가 들어와야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이 집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매매라든지 임대에 대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한 컨텐츠를 이제 앞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배운 건 그리고 알고 있는 건 나누고 싶어서 하는 보살의 작은 마음이니 이쁘게 봐주시고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월신궁이었습니다.